오늘장에서도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테마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테마를 살펴볼지 차현우 테마술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테마술 공개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오늘의 첫 번째 테마 로봇입니다. 로봇 잘 가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일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로봇 관련주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또 이슈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이제 금일 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이미 우리 이제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님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으실 만한 그러한 이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슈부터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 지분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4.8%의 추가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14.99%, 그래서 약 15%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시장은 이제 종목이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콜 옵션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 다시 말해서 이제 최대 주주나 이제 특수 관계인들의 이러한 지분까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콜 옵션에 대한 이제 확보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이제 지분은 약 1,140만 주로 해서 약 60% 가량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삼성 쪽에서 로봇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인다의 이러한 부분의 해석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이제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추천을 제가 얼마 전에 드렸었죠.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차트를 보고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로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한 시가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 15% 정도의 금일 기준 15%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2월 23일 날 이제 진입을 했고 짧은 기간에 또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러한 인수,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강한 이러한 인수에 대한 의지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포션 기법으로 인해서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만약에 주게 되게 되면 어떻죠? 이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강한 의지로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눌림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죠? 재료 소멸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기대감을 먹고 성장하는 그러한 아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주면은 적극적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오셔서 질문들 주시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갭상승 장중에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조정 시 진입 가능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우리 테마술사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하단에 내보내 드릴 테니까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1123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테마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제 히든 종목이었던 SPG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법을 어제 너무 일찍 부리셔가지고 장중에 어제 방송 중에 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히든 종목이어서 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보유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수익이거든요. 이런 분들 SPG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SPG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SPG를 가지고 인수를 한다. 이러한
확정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떠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해서 SPG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 감속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SPG 같은 경우에 국산화에 대한 성공과 그다음에 점유율을 오히려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견주어 보셔도 좋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네.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좀 더 높게 보셔도 되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G도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 재료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 오늘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테마도 한번 함께 보죠. 오늘의 상승 테마 뭘까요? 뾰로롱! 자, 아, CBDC 테마입니다. 자, CBDC 이 알파벳이어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술사님. 예, 일단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가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게 되면서 이제 뭐 달러나 그 밖에 화폐 기축통화 이런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만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발의를 한다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통과가 아니고 발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SEBB 사태가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러한 이제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CBDC가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들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CBDC 관련주가 금일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CBDC가 최초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알게 됐을 때가 바로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죠. 중국이 이제 이 당시에 시작을 했던 이유는 뭐죠? 바로 이제 기축통화, 현재의 기축통화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패권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그 기축통화로 해서 CBDC를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과거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BDC가 좋고 나쁘고는 이제 미래, 향후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뒤처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뒤처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들도 CBDC에 뭐 적극적이지는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CBDC,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일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해서 같이 견주어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산 장비 유지 보수와 이제 밴 서비스의 대행 용역으로 인해서 바로 자동화 기기로 해서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주로 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잠깐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CBDC 관련 주로 해서 로지시스 금일 약 25%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법으로 이제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거 뭐죠?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현재 시장이 썩 강한 그런 상황, 지수 흐름이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낮춰서 접근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CBDC 관련주에서는 로지시스 얻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가격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좀 더 아래로 좀 내려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00원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금일보다는 이길이나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패턴 말씀드렸죠. 양음양 패턴. 그래서 양을 제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좀 눌림을 깊게 줬을 때 긍정적으로 보시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CT라는 종목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KC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좀 타이핑을 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장 초반부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기법에 아직 뭐가 됐죠? 포션이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안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시더라도 밑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죠? 지금 포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게 되면 좀 이러한 부분들은 포션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P0죠. P0에 해당이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P0로는 기법이 해당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분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지시스와 그다음에 KCT를 굳이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단에서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